슈퍼맨이 돌아왔다 281화 행복을 가르쳐준 너에게 아빠 여기 보트 나나 이 보트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는 거야 고기 많이 잡아요 오 나오나 여기 어딘 줄 알아? 응 시골 그래 여기 맞아 시골 맞아 오늘 권나블리가 찾아온 이곳은 울산의 한 어촌 마을인데요 자연을 직접 느끼기에는 딱 좋은 곳이죠. 애들이 도시에만 살다 보니까 어촌의 바다 풍경을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 건우야. 건우야. 건우야? 아빠 인터뷰 좀 할게요. 근처로 대게를 먹으러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풍경도 좋고 또 어촌 애들한테 어촌 마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해요. 뭔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건우만 느끼는 뭐 신호가 있나 봐요. 센서가 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네. 에너지가 남달라요? 아, 그림이 불렀구나. 오, 예뻐요. 머리. 그냥 나무도 뭐, 있고. 다 신기해요. 다. 아빠 빼고 지금 다 신기해요. 아이고, 건우는 식물과 교감도 하고 동물도 조심히 잘 어루만져 주죠. 우와. 동식물과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죠? 네. 아니, 돌이랑 대화하면 얘기 끝난 거죠. 힘으로 이제 앉아요. 아이고, 아유. 일로 와봐.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나랑 거짓말 안 해. 할 소리 진짜 안 해. 아, 어떡해. 너네 아빠가 여기 바다 왔으니까 노래 불러줄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네네네. 랄랄랄랄랄랄랄라 냄새 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 이쁜 애기야 이거 뭐예요? 어 미역이야 미역 자연산 돌미역 자연산 돌미역 저거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돌미역 처음 봐요 여기를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맞아요 처음 안 봐 아 그래? 미역은 블랙 와 맞았어 미역은 블랙 이거 와이프예요 아 와이프 와이프라는 와이프 와이프라는 거라 와이프가 뭐 와이프가 뭐 하얀색 하얀색이라고? 할머니들은 그런 거 몰라면 그죠? 한번 만져봐 만져봐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려봐 쫙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한번 더 해봐 아유 잘하네 여기로 해봐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하네 아 저기서 저렇게 꼬마 손녀 같은 아이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그럼요 미역귀 한번 만져봐 미역귀 아 미역귀 미역귀 한번 만져봐 어? 아 그 귀 말고 미역귀도 있어요? 네 여기 여기 사투리 말은 돌꿀띠 이게 돌꿀띠 자연산 돌미역 돌꿀띠 처음 들어봐요 돌꿀띠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나나 이게 돌꿀띠래 뭐라고? 돌꿀띠 안녕 하나 뭔가 비주얼이 건우한테는 아 무섭나? 아 건우가 맞아 우와 놀랐어 아 무섭구나 이게 촉감도 약간 미끌미끌하고 아빠 하나 줘 어? 심지어 먹어 아유 잘하네 아 저거 진짜 맛있는데 나
나은아,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나은이치 말아, 자연산. 이상하죠? 이 미끄미끄거리고. 그쵸. 건우야! 무서워. 아, 저게 뭐 시커먼 게 긴 게 있으니까 무섭지. 돌을 참 좋아해.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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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이거 들어가서 먹어. 아이고. 진짜 좋은 선물이네요. 어머나! 돌고래 인형을 선물 주는 거예요? 할머니 열 선물 줘. 고맙대. 너무 착해. 안에 줄게요. 안녕하세요. 손 모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우야, 자 잡아봐. 건우야 잡아봐. 건우야 잡아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자연산. 아, 박조 아빠가 뭔가 좀 야망이 커졌어요. 요즘 보면 노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걸까요? 됐다. 됐다. 잘한다. 됐다. 됐다. 나은아, 건우야, 시골 나오니까 좋아? 응. 저건 뭔 줄 알아? 응. 저 뭔데? 가방. 가방? 나은이가 볼 때 이거 가방이야? 아빠 그럼 한번 여기다 채워볼까? 건우 자, 이렇게 응? 해봐. 건우는 이렇게 할 거야. 살 넣어봐. 아, 엄마.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알려줄게. 이거는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만들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로 시간 끄는 거죠? 가방을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빠 빨리 해. 알았어. 나 아니 백팩 만들어줄 거야. 됐다. 오, 만들어졌다. 아, 백팩이에요? 어이구야. 아빠는 이거 할까? 아니요. 아빠는 참아요. 올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이러고 다녀야 돼. 자, 이렇게 해보자. 패션쇼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모델은 매직아이 의상에 초록빛 어망으로 멋을 낸 주호 아빠네요. 브라. 두 번째 모델은 귀여운 점프슈트와 어망 백팩이 잘 어울리는 나은이네요. 역시 뭘 해도 잘 소화해요. 네, 마지막은 무발목 워킹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건우인데요. 어망 흡수백. 저거 진짜 귀엽다. 자, 피날레로 단체 워킹까지. 아, 완벽한 어촌 패션쇼네요. 그래, 줄줄이 걸어가자. 자, 여기다 놔. 그리고 좀 이따 이거 재밌게 놀았다고 하자. 지금 어디 간 거야? 아빠 예전에 여기 놀러 왔을 때 고기 먹었던 집 있는데 지인이 또 있군요. 강아지 있는 거 보니까 맞다. 조심. 어머나, 집 진짜 좋다. 아유, 아니. 아유, 야코. 반갑지 왔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번에 여기 어떤 일이에요? 한번 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이 이쁘네. 아유, 이쁜 거는 뭐. 아이고, 이뻐. 전 국민이 다 알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야코. 근데 놀러. 아, 거기는 지금 손 씻는 거예요? 예절이 철저한데요? 아, 교육을 잘 받았네. 와, 일단 이제 남의 집에 오면 손부터 씻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역 만지고 돌 만지고 했으니까 씻어야 돼요. 대하의 물을 받아서 씻네요. 아주 이제 똑똑하네요. 도구를 쓸 줄 아네 벌써. 아이고. 여기 애들 좀만 있다가. 응, 놀다가 가세요. 놀다가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네요.
그럴 때는 그쵸? 따뜻한 밥바닥에서 뒹굴어야죠. 그쵸? 현아, 맛있는 거 먹고 있어. 뭐야 이것도? 비 오는데 고구마 아니에요? 감자랑 고구마요. 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니,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비 오는 날은 이게 최고죠. 아, 진짜 난 누가 이렇게 껍질 벗겨진 고구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비가 그쳤나 보네요. 나는 숲에 뭐 좀 사러 갈게. 물에 좀 사가 올게. 나니 갈래요. 나니 할 수 있어 혼자? 네. 아이 뭐 신부름 장인이죠. 아니, 거기 알겠어? 가서 물에 사와. 물에 사올게. 그래. 아니 어디 뭐 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막 물회가? 건우도 같이 갈래. 나니가 건우 데리고 갔다 올 수 있어? 네. 진짜 할 수 있지? 네. 알았어. 누나가 내 데리고 가야 돼. 아 귀여워. 아 데리고 가려고? 아니야. 언니야 가자. 언니야 여기 가자. 둘이 같이 가는 건 처음일 텐데. 아니야 가. 그러게. 아 여기 물회를 판다고요 슈퍼에? 뭐 사러 왔어? 물회. 물회 사러 왔어요. 설마? 팔아요? 물회를 사러 왔는데 할머니가 물회가 지금 가게 없거든. 그죠? 없으니까 할머니 가게 보고 있으면 할머니 물회 구해가 올게. 오, 네? 친절하시다. 사실 건나상회부터 풀리마켓까지 우리 나은이 장사 경력 화려하거든요. 이미 뭐 눈빛부터 전문가 포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언니야, 자. 누나도 먹을게. 아, 저 삼촌도 안 있고 또. 아, 근데 여기 슈퍼마켓 사장님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요. 어, 손님 왔어, 손님 왔어. 와, 예쁘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예쁘네. 도사하고 싶어요. 라면 사러 왔어. 라면 있어. 라면 알아? 자, 요 4,000원이다. 아이고, 착하다. 계산까지 많이, 많이 팔아. 성공했어요. 할머니가 애플을 사러 왔는데 할머니 어디 갔노? 모기야, 모기야. 할머니 어플랑 할머니 드려라. 알아서 근데 계산대로 손님들이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많이 받았다. 할머니 오기 줘야지. 아유, 매출을 얼마나 올린 거예요? 아유, 한번 보자. 할머니가 너가 물에 찾는 거 갖고 왔거든. 할머니 가게 잘 보고 있었어. 물회를 가져오셨어요. 얼마지 벌었나? 진짜. 와이구야, 잘하네. 많이 벌었네. 라면하고 모기야 팔았어요. 이거 죽어달라. 갖고 가갖고. 물회를 넣었죠, 가방에? 네. 가자. 사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오빠. 아빠 왔어. 나은이 왔어? 아이고, 잘했어. 나은아, 물회 잘 사왔어? 어망 안에 있어, 어망 안에. 오빠는 물에 사오. 이게 물이야? 어? 난 잘못 사온 것 같은데. 보이죠? 보이잖아. 이거 맞아. 사장님, 이게 물에 맞아요? 오이인데? 예, 네, 이게 물에. 네? 오늘가 경상도 사투리. 할머니 신부름 잘했네. 고마워, 이거 물티 줄게. 오, 신기하다. 그래. 이른 아침 새로운 슈퍼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깔끔하고 굉장히 모던한 침대부가 눈에 띄는데요. 어? 저 핑크 집이죠? 아, 맞아요. 잼하우스? 자, 잼하우스의 주인을 찾아볼까요? 일단 방에도 없고 거실도 없고 주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렇다면 남은 곳은 이 깜깜한 어둠 속 뿐인데요. 아, 여기네. 소리 들렸어요. 누가 깼어요? 어? 아, 크다. 몸이 커. 딱 봐도 아빠인데. 분명히 아이가?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비슷한 생각 있죠? 가습기잖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습기 물어줘요. 오해하게. 아, 그리고 다시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가습기 물어주고 다시 자요? 그러니까요. 엄마. 응? 아, 뭐, 아,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달달하긴 해요, 소리가. 엄마. 아, 이게 이제 녹화가 처음이라 아이가 낯선가 봐요. 아, 귀여워. 뭐가 있지? 하얀 천막이 있지? 저? 평소에 안 보던 것이 집에 있으니까. 사람도 있지, 그 안에. 아, 얘 너무 귀엽다. 어쩜 이렇게 눈, 코, 입이 다 찐해? 와, 눈이 재능보다 큰 것 같아요. 와, 진짜. 굉장히 아빠가 찐한 분 같은데요? 기계가. 어머나. 청소를 해요. 엄청 깔끔한 부모님인가 보네요. 어머나, 저것까지 동원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평소에 엄마가 청소하는 걸 본 거죠. 잘한다. 일단 내 맘을 청소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러게, 지금 딸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는. 엄마. 어, 이거 뭐야? 냉이. 우리 재미가 청소해 주니까 엄마가 할 게 없네. 엄마가 어린데요? 엄마 어린 꽃게? 대학생이세요? 어머나. 예스. 응? 화장품 가면 안에 섬세했어. 응? 우와, 아! 카메라야. 나 이제 알았어. 찰칵찰칵 찍는 거. 그분 맞죠? 맞아요. 그분 그 점핑. 네. 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 여기도 있네. 우와, 재미 사진 뒤에도 있네. 우와. 어디 나와? 어디 나와? 대박. 대박. 안녕. 네. 안녕. 아, 귀여워. 선생님 몇 살? 피피, 잼잼아. 잘 잤어? 네. 아이고. 사랑해. 어? 응? 왜? 뭐야, 이게? 아, 어, 카메라가 왜? 여기도 있어. 뭘까? 아. 어, 뭐야, 여긴 또? 저기도 어, 있어. 위아래도 있네. 여기도 있지? 까꿍. 가습기 물 주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4개월 문희율의 아빠 문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율이 엄마 수율입니다. 24개월이네. 끄부끄. 아, 코 파지 말고 안녕히 계세요.
1세대 아이돌 H.O.T의 문희준 씨와 개성파 걸그룹 크레용팝의 소율 씨가 만나 2017년 2월 최초의 아이돌 부부가 탄생했는데요. 아, 저때 진짜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방송국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여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굴 보러 왔나. 아, 처음에 이런 컨셉이었군요. 좀 무서워가지고 돌아가지고 다른 화장실로 갔거든요, 제가. 근데 그 친구들이 무대를 리허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 봤죠. 사실 그때도 좀 눈에 확 띄긴 했어요. 제가 어떤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굉장히 유행하던 과자를 구하는 미션이었는데 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자기가 나가서 그걸 주겠다. 수율아. 야, 과자 전해주러. 크레용 팝이야, 무조건 나는 이제. 다음에 방송에서 보잖아? 네. 나한테 뭐든 뜯어내, 알았어? 알았지? 수율아, 고마워, 수율아. 진짜 어떻게 저런 친구가 다 있었을까? 그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연락을 제가 했죠. 1, 2년은 또 뭐를 봤었지? 만나자고 했을 때? 아! 날짜까지 잡죠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니야, 기억에 오류가 있어. 틈틈이 연락을 줬어요. 오빠가 틈틈이 연락을 줬어요. 그러지 마. 불리한 것 같으니까 좀 자꾸 진짜로. 말을 지어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아니야, 틈틈이 줬는데 약속이 계속 어긋나가지고. 아, 보자 그러고 안 보고. 응. 보자 그러고 안 보고 해가지고 날짜까지 확실히 잡아야 볼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날짜를 다음 주에 잡았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몇 번째 나무의 앞에서 우리가 만났다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웬만이야. 8번째. 뭐야, 뭐라고? 누구야? 6번째에서 만났어. 저는 그렇게까지 기억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그때 뭔가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 딱 요 자리. 이렇게 들은 거 되게 로맨틱하죠? 2016년 4월부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결혼 결심을 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포도과자를 한 달 동안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신랑이 포도과자를 바로 사다 줘서 그때 결혼까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하긴 했는데 당황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이틀이요. 몰래카메라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건가 봐.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느낌. 또 그런 섬세한 그런 거. 부분이 있구나. 애기 생겼다고 딱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속으로는 정말 놀랬죠. 솔직히 속으로는 너무 놀랬는데 겉으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고. 끝났네. 왜? 생각나서 눈물 날라 그래. 왜 눈물이 나? 눈 어떡해, 너무 생각나. 왜?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갑자기 인터넷하고. 네. 이거 애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건 아니지,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행복한 일이다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진짜 안심되고 너무 고마웠어요. 말하자마자 그렇게 결혼하자고 얘기해 줘서. 와, 이게 남편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잘해주는 남편이고 싶은데 그때는 뭘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옆에 그냥 있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도 왜 눈물이 나냐? 아이, 진짜 왜 그러죠? 옆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우리 예쁜 공주인데. 아, 저 다음편 좀 큰 거울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거울이 너무 작아. 눈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씩 따로 봐야 돼가지고. 아, 좀 불편하네요. 아이, 아. 2017년 5월, 두 부부에게 선물 같은 딸 희율이가 찾아왔는데요. 태명부터 깜찍한 잼잼이는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24개월이 되었는데요.
태어난 지 2주부터 저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을 잼잼이가 보고 잼잼이라고 자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닮았거든요. 와, 여기도 아빠 유전자가 센티비다. 중고빵이다. 성격은 둘 다 굉장히 밝은 성격이고 장난이 심한 성격이에요. 그 두 병난 꾸러기의 성격이 다 간 것 같아요. 아빠 따라하는 거야? 쌤, 이게 뭐야? 어떡해, 머리, 어떡해. 그래도 좋대. 쌤쌤. 와, 움직였지? 누구지? 완전 잘 움직이네. 움직였지? 장난기 봐, 장난기. 움직였지? 그렇게 막 움직였지? 와, 지치지 않는 에너지, 흥이 정말 많은 아이고요. 잼잼. 저 아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오! 엄마 아빠 춤을 섞어놨네요. 찜찜해. 찜찜. 엠잼이 심심해? 까까. 어, 진짜 예쁘다. 우리 겨울왕 볼까? 아빠가 다 가수인데 그러면 뭐 박자 가면 끝내주겠죠. 어머. 와, 저런 디테일을 어떻게 따라하냐. 그러니까요. 쌤, 머리 안 아파? 아, 몸짓이 다르다 진짜 확실히. 이야, 또 보자.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 아니야. 엄마도 근데 이런 가수야. 여보. 왜요? 잼잼이가 다른 걸그룹 보고 자꾸 여보라고 계속 그래. 누구? 뭐, 잼잼이 눈엔 그래 보이나 보지. 아니, 그래서 잼잼이가 여보 뮤직비디오 보고 찾나 보게. 뭐야? 어? 엄마? 누구야? 엄마?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 근데 이거는 어렵다. 잼아, 엄마 어디 있어? 찾을 수 있어? 진짜 못 찾겠는데? 아, 저기 있네. 엄마 저기 있네. 잼잼이 눈에는 다 똑같죠?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셋, 레디. 잼잼이가 따라칠 수밖에 없었네. 너무 재밌는 가족이다. 아, 소율 씨가 좀 의외네. 아빠랑 같이 해볼까? 해봐봐, 시작. 아, 해봐, 시작. 나 안 해. 이렇게 해서 해봐. 좀 막. 어머. 아니 엄마 아빠가 저렇게 노시는데 잼잼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게요. 봐봐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제자리인데요? 어머! 아빠 너무 힘들었다, 근데. 아이고, 아침부터 저렇게 세 가족이 다 콩콩 뛰고. 재밌다. 네. 어, 손잡고잖아. 손잡고잖아. One, two, think it come now. One, two, think it come now. 얘들아, 이거 해봐. 이렇게 해야 돼, 멋있게. 이. 그거 다 따라해요, 어머. 아빠는 조금 지치죠. 아, 힘들죠.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 무릎이야.
쨈아! 간식을 이거 먹고 있을까? 우와, 달걀 먹을까요? 아따따따따. 쨈이는 아빠나? 어, 맛있겠다. 괜찮아서 까먹자. 어, 거기서 까먹은 거야? 직접 까먹어요. 어, 시킬 줄도 알아. 어, 영유 잘하네, 쨈쨈. 어머어머어머. 우와. 닦았어. 어머나, 닦았어. 어? 하나 드세요. 받아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까서 삼촌 줘요. 오, 또 열심히 까서. 맛있게 드세요. 자, 어느 삼촌 줄 거야? 다른 삼촌도 주네요. 진짜 친절하다. 까서 줘, 까서. 고맙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어? 그 삼촌 하나 못 받았네? 하나만 더 꼈다? 한 손으로 가고 있어. 한 손으로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아, 왜? 고급 기술인데? 어머머머, 웬일이야. 쨈쨈아. 아이고, 저 웬만큼 인내심 좋지 않고서야 저거 못해요. 그쵸. 고맙습니다. 아, 인사해야지, 당연히. 아이고, 삼촌도 다 주고 이제 먹는 거예요? 아유, 드디어 진짜. 맛있다. 아까 물 한 잔만 먹고 와도 돼? 기지가. 어머나. 진짜 갖다 준다고요? 김지민 나중에 동생 생겨도 진짜 잘해주겠다. 너무 목말라요. 아, 컵이 아빠 컵이에요? 진짜. 아이고, 맛있네. 아빠 먹여주세요. 아빠 먹여주세요. 아빠 이거 먹여주세요. 되게 손 많이 가는 아빠 스타일이지. 아우, 시원해. 다 먹었다. 그냥 다 먹었다. 다음에도 또 갖다 주세요. 아. 아. 다 먹었지? 그 사이 소율 엄마는 아침 준비 한창인데요. 어우, 뭐 칼질도 잘하시고. 주부보다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아빠랑 엄마랑 재미있는 오늘의 아침은 만두 칼국수네요. 너무 맛있겠다. 아. 우와, 맛있겠다. 엄청 잘 먹는다. 그렇죠. 손과 도구를 같이 쓸 아이니까. 어, 아이고. 잘 먹네. 미미가 쨈쨈 보고 있대. 뒤에 있네, 오빠. 아, 미미 주는 거야? 미미 주는 거야? 미미 한 입 드세요. 아, 또 양보는 안 하고. 만날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에 다 엄마 아빠가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귀여워. 어떡하지? 오빠 없는 거. 어? 어떻게? 이틀 동안 나랑 둘이서 있어본 적이 없는데? 없지. 잼잼, 아빠랑 둘이 있어야 돼. 괜찮아? 안 돼. 어, 엄마 가면 안 돼? 엄마 오야 안 된대. 오야 간다고 그랬잖아. 응, 엄마 눈물 날라 그래. 엄마 알아.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아, 난 우리 집 저 개그가 전 너무 좋아요. 태어난 척 하는 이제 못한 개그. 지마, 엄마 갔다 올게. 어, 근데 엄마 지금 엄마 가야 된대. 된대요. 엄마 갈게. 인사해줘야지, 엄마. 눈 더 커지는 거 봐. 잼잼이도 같이 가? 화장활동만 기다리래. 화장활동만 기다리래. 그거 그렇게 가까이서 봐도 보여, 얼굴이?
됐다. 아우 잘했다. 나 그냥 이제... 가면 되지? 인사 전... 안 해주니까. 가방까지 챙겨왔어요. 현재 엄마 엄마 간다 이제. 이기가. 우리 기. 갔다 와. 알았어. 간다. 아주 푹 자다 와. 아주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갔다 올게. 한 3시간? 3시간이 최고고 한 번도 저는 나가서 재미없이 자본 적도 그렇죠. 재미는 또 당연히 아빠 좋아하니까 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신랑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랑이 이제 좀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육아를 이렇게 혼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막.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에게 항상 우아하게 우아한 아빠, 뭔가 좀 포용하는 아빠. 우아 아니죠. 놀라는 육아를 맛보게 된 희준 아빠. 아이돌에서 이제 잼잼이 아이돌 보미로 거듭날 텐데요. 1분 1초도 쉴 틈 없는 희희 부녀의 하루. 희준 아빠 괜찮을까요? 안색이 벌써 안 좋아하셨어요.